TV 조선은 가장 나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다면 반드시 폐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론사가 보도했던 것은 누구나 들어봐도 알 수 있는 객관적 팩트를 180도로 뒤집었습니다. 그것도 언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를 이용해서 저는 정치적 공격 음해 행위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뭔가 불이익을 분명히 받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은 그게 우리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그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언론개혁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